자, 같이 풀어버리자. 2번도 답 나왔어? 3. 아, 약간 아쉽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할게. 자, if you're stuck. 자, stuck은 이제 strike에서 나왔죠. 뭐, 때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갇히다라는 뜻도 있어. 갇히다. 수동태로서. 자, 만약 네가 갇히잖아. 아이디어를 만들고, 심지어 생각해내는데, 이 아이디어를. 자, get unstuck. 오케이. 보이세요? 봐봐. 이게 갇히다잖아. 얘는 on이 나왔네. 뭐야. 나와라지. 탈출해라. 자, 갇히다의 반대잖아. 맞죠? 탈출하세요. 자, literally는 말 그대로 getting away, 도망가라, 이 책상에서. 그 주제문이죠. 자, go for a walk, 산책 나가세요. 운동하세요. 자, bring your work somewhere else. 네 일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져가세요. 자, physical movement has been shown to have positive effect on creative thinking. 자, 물리적인 움직임은요. 자, 보여줬죠? 뭘 보여주는 거야? 가지고 오는 거지. 긍정적인 효과를 창의적인 생각에. 네, 여기서 준영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까지 읽었잖아. 자, 여기 한번 정리해볼게. 자, 우리가 문장이 보통 한 단락에 7개에서 8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거든. 첫 번째 문장은 추상적일 것 같아, 구체적일 것 같아? 첫 번째 문장. 추상적. 보통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좀 추상적입니다. 알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까지는 보통은 좀 추상적이거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을 보통 줘. 한번 주제문을 줍니다. 근데 주제문도 보통은 추상적이야. 그렇죠? 주제문도 추상적이고. 이제 추상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시를 주는데, 자, 예시는요, 당연히 구체성을 띄고요. 그리고 자, 범 V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거든. 자, 앞에서는 무슨 생각,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 근데 갑자기 범위가 확 줄었지. 잘 봐봐. 운동해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는 물리적 움직임. 계속 이야기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 이야기를 좁혀나가고 있는 거. 자, 제일 처음에 생각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 선지에서는 반드시 움직임에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 돼. 알겠죠? 자, 여섯 번째는 아마 반론 예측을 할 겁니다. 자, 반론 예측은 뭐냐면 상대방이 생각할 만한 걸 내가 미리 말하는 것. 자, 내가 예를 들어 물리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야, 운동 안 하고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은데. 물론 운동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줘야지. 물론 운동이 다가 아니지만 운동을 하면 좋은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이제 보통 이런 흐름으로 글이 좀 많이 가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지금 물리적 움직임으로 이야기가 구체화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밑줄 쳐봐. Have effect on. 이거 통째로 외워야 돼. 혹시 뜻 알고 있니?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끼치다. 근데 effect 대신에 자, impact를 쓰셔도 됩니다. effect 대신에 impact를 쓰셔도 돼. 자,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effect가 있습니다.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술형 빈출이야. 정말 서술형 빈출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끼치다. Have a effect. 여기에 impact가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거. 대단히. 아, 물리적 움직임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철학자, 그 다음에 작가 해리 서로우가 대기화를 주장했는데, 자, 그의 생각이 began to flow, 흘러가기 시작했네. The moment my leg began to move. 그렇지, 움직임인데 어떤 움직임이야? 내 다리가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다리를 떠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지. 네. 준영아, 다리 떨면은 혼나냐, 엄마한테? 잘 안 떨어서. 안 떨어? 내가 쌤 어릴 때 좀 많이 떨었거든. 그럼 복나간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다리 떨면은 오히려 운동돼서 좋아. Now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aking part in regular exercise. 그렇지. 과학자들은 대리아를 주장했는데, 자, 운동에 참여하는 거지. 역시 또 운동 나왔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타는 거. 정말로 네 창의적인 생각을 향상시키네. 그러면 이제 한번 키워드 한번 잡아보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키워드가 지금 두 가지가 생겼죠. 키워드는 움직임, 그리고 운동 움직임.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이지. 네. 딱 두 개죠. 그러니까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스의 정체가 뭘까? 자, 뭐와 같이 걷거나 자전거 타는 거. 이게 주어죠.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 들어왔는데 더스 인프러브지. 근데 강조지. 네. 강조입니다. 정말로 형상시킨다. 정말로 형상시킨다. 자, 괜찮죠? 자, 8번. 자, 프로페서. 프로페서 워즈나 뭐 콜라저터 어 커뮤니티브 사이콜로지스 and later university in next one. 자, 우리 교수님이 있는데, 자, 인지 심리학자죠. 여기 뭐 네덜란드에서. 자, 그녀의 연구에서 발견했는데, 이걸 발견했어. People exercise 4 times a week were able to think more creatively than those with a more sedentary lifestyle. 자, 이건 내가 감히 예측해 봅니다. 서술형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 다 때려 박았죠. 봐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지. 주어 동사 연결되니? 네. 이제 그리고 운동하는데 이제 four times가 배수사입니다. 써봐. 배수사야. 배수. 네 배야. 네 배 더 하는 거야. 네 배 더 하는 거야. 주마다. 여기서 어느 마다죠. 자, 주마다 네 배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대. 여기 이 새끼보다. 여기 이 새끼 누구야? 이 사람이지. 괜찮네. 근데 어떤 사람들? 더 세덴토리가 상당히 유명하다 보니까 밑줄 쳐봐. 세덴토리는요 앉아있는이란 뜻이야. 앉아있는 앉아서 지내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밑줄 치고 외워가세요. 그 다음에 내 과정의 이제 세션 어떤 과정 기간이야. 내 과정의 기간 중 하나에서 자, observation lab 이런 관찰하는 이런 실험실에서 is held outdoors 이게 열리는데 야외에서 the student loves the work and change environment as they brainstorm possible solution while moving across our campus. 학생들은 이제 걷는 걸 좋아하고 맞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살아가는데 환경에서 자 뭐 하면서 그들이 이제 브레인스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브레인스톰이 뭔지 알지? 아이디어를 계속 끄집어내는 게 브레인스톰이야. 자 가능한 솔루션을 브레인스톰이 합니다. 아이디어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자 뭐 하는 동안? 움직이는 동안 캠퍼스에서. 어렵지 않죠? 키워드는 움직임. 움직임을 통해서 창의성이 나온다. 자, 1번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2번이 약간 좀 까다로워졌죠. 자, 가보자. The cosmology would not exist as a subject unless there were such a thing as universe to explain. 자, 우주학입니다. 우주학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지. 우주를 공부하는 학문이 우주학이야. 자 우주학이 잘 봐. 존재를 안 했겠지. 추측이야. 아 우주학은 존재 안 했겠지. 과목으로서. Unless 니쁜 아시지? 야 진짜 이하 같은 거 있지. 야 우주 같은 거 있지. 우주 같은. 야 설명할 우주 같은 게 없다면 우주학이 존재하지 않았겠지. 다시 한번. 봐봐. 어머하지 않았다면. 야 설명할 우주학 같은 것들이 Unless야. 있구나. 없었다면 우주학이 없었겠죠. 이런 말이야. 아 우주가 있으니까 우주학이 있죠. 이런 말입니다. 자, instead of finding a space is filled with dog breakfast or let frigal a prey. 자 찾는 대신에 공간인데 가득 차 있는 공간이지. 뭐로? A dog breakfast or let frigal prey. Frigal prey 쓰레기라고 나와 있냐? 그치 뭐 장식품이죠. 자, 연관이 없는 장식품. 이거 참고로 이 도구의 아침밥이라는 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개의 아침밥은 좀 하찮은 거잖아. 뭐 쓰레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연관이 없는 장식품에 이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우주를 발견하는 대신에 자, 천문학자들은 봤는데요. 여기 밑줄. 자, 지금까지 뭔 소리인지 모를 소리만 하잖아. 근데 이제 추상적인 주제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천문학자들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코얼런트와 같은 유니티를 봤대요. 자, 유니티라는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통일성이야. 빨간색 보입니까? 빨간색 보여? 네. 코얼런트는 자, 일치하는이라는 뜻에서 논리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논리적인. 그렇지. 그래서 일관된 다 똑같은 뜻이야. 일관된.
다시 콜론트 더 내가 이쁘게 써줄게. 자, 콜론트 쓰시고요. 코 패시브도 써봐. 그 다음에 컨시스텐트도 쓰세요. 정말 다 좋은 단어예요. 이게 다 무슨 단어냐면 준영아, 일치하는, 그래서 논리적인 이런 뜻이야. 알겠죠? 뭔가 통일된, 뭔가 딱딱 들어맞는 이란 단어 다 세 개입니다. 반드시 이거 세 개 다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오케스트라이티드.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오케스트라는 잘 정리가 돼 있잖아. 정돈되냐? 정돈되고 일관된 통일성을 받대요. 괜찮니? 네. 오케이. 자, 근데 어디? 이 우주를 본 거지. 야, 우주는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대. 자, on the largest scale of size. 자, 거대한 스케일은 저울이 아니라 규모죠. 자, 거대한 사이즈의 규모에서. 자, there is order. 그렇지. 질서가 있고 통일성이 있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 뽑아봐. 키워드 한 세 개만 뽑아볼래? 볼 것 같아. current. uniformity. 오케스트레이티. 우주지 그리고. 아, 네. 우주를 빼면 안 되지. 그럼 답 내볼까? 우주 통일성. 우주의 통일성. 5번. 5번이죠. 그지. 키워드를 정확히 집어낼 수 있으면 이런 거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자, 그럼 넘어가 볼게. 자, Starlight Galaxy. 자, 별 그리고 갤럭시의 은하수지. 핸드폰이 아니라. 자, 수백만 년. 아, 다시 수백만 광년이야. 광년. 수백만 광년. 어웨이가 떨어진이죠. 떨어진 별과 은하수가. 자, 되게 클로스가 꽤 닮았는데 뭐랑 닮았어? 이 새끼들이랑 닮았대. 이거 놓치지 맙시다. 이거 누구게요? 별과 은하수겠지. 네. 어디에 있는? 우리의 천문학의 뒷마당에 있는, 우리의 우주의 뒷마당에 있는. 자,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분배가 됐는데 잘 봐봐. 같은 방식으로 분배가 됐으니까 통일성이죠. 다른 방식이 아니라 같은 방식이야. 같은 방식이니까 통일성이지. 다시 그 준용, 준, 우리가 별을 보잖아. 근데 그 별은 사실 지금 보고 있는 별이 아니라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 죽은 별일 수도 있는데 그 별에 별이 쏘는 빛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수백만 년 떨어진 은하수의 이런 광년, 이런 것들이 닮았대. 이런 별들, 어떤 별? 우리 뒷마당에 있는 별들. 저기 떨어져 있는 별이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뒷마당에 있는 별들이랑 닮았대. 그리고 심지어 분배도 돼 있어. 같은 방식으로. 그 통일성이죠. 그리고 their composition, 구성이지. 그들의 구성, 움직이면 similar 놓치면 안 되죠. 유사하다. 이제 모든 단어가 똑같이 보이냐? 봐봐. 통일성도 마찬가지고, same way도 마찬가지고, similar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he law of physics appear. To be identical as far out in the space as our instrument can penetrate. 자, 물리학의 법칙은요, identical, same입니다. 동일해 보입니다. As far, 아주 멀리까지 동일해 보입니다. 다시 as far out, 아주 멀리까지 동일해 보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우주에서. As our instrument can penetrate. 자, 뭐처럼? as가 처럼입니다. 자, 인스트루먼트는 우리의 기구지. 우리의 측정 기구야. 우리의 측정 기구가 penetrate, 뚫고 지나갈 수 있다. 페네트레이트가 뚫고 지나가나요? 우리의 측정 기구가 이렇게 딱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 모든 물리학의 법칙은 또 똑같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계속 똑같다.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in short. 자, 쓰세요. in sum입니다. in sum이라는 건 요약해보자면요. 짧게 말한다가 아니라 요약해보자면 there is cosmos rather than chaos. 이거 뭐냐면 준영아, 이거 래퍼야. 라인 맞춘 거야. 혼돈이 아니라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케이오스. 음이 똑같지. 뭐 래퍼와 같이 라임을 맞춘 거야. 네. 혼돈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다. 오케이. 계속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this base fact is crucial for our existence.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팩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 life could not emerge, still less evolved to the point of intelligence in chaos. 그렇지. 생명체가 이멀지가 나타나다지. 야, 나타날 수 없죠. 자, less evolved. 그리고 심지어 덜 진화했을 거야. 어디로? 이 지점이지. 인텔리전스 지능이지. 지능의 지점으로 돌 도착했을 거야. 혼란에서. 혼란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오냐? 이 말인 겁니다. 사실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덜 진화했을 거야. 어디로? 이 지능의 지점으로. 혼란 속에서. 자, it is also at least it was until recently deeply mysterious. 그리고 최소한, 야 이거 최근까지는 미스터리인데 why should the totality of things be organized so systematically? 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띵은 사물이야, 사물. 그리고 본질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띵을 무조건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본질이야. 왜 본질의 총합은요? 조직이 돼 있을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혹시 기독교 다니니? 네? 기독교 다니니? 아, 그치. 기독교 사람들이 할 만한 이야기지. 왜 사물의 본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이 돼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인트리깅이 흥미로우냐?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We need to understand how universe began.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고 월크아웃, 작동되는지. 맞죠? 다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고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것들이 진화했는지. 수백만 년 동안. 그래서 투 동그라미 그 결과 달성했는지. 이것에 현재의 올더리 질서 정연한 생명을 촉진하는 형태를 달성했는지. 자, 마지막만 한번 해석해 줄게. 자, 투하고 콤마가 나오면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같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 준영아 쌤이 물어볼게. 흥미로운 질문이 뭐냐? 여기 이와 같은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 이와 같은 흥미로운 질문이 뭘까? 10. 앞문장. 앞문장이지. 왜 사물의 총합이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는지. 이거 순서 삽입 있지. 문장별 순서 삽입. 디스 가지고 분명히 될 거야. 이거 문장 빼고 들어가. 네. 자,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고 작동시키는지. 어떻게 이것들이 진화했는지. 수백만 년 동안. 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진화를 시키는지. 어떻게 이런 진화를 시키는 걸 작동시켰는지. 자, 그래서 그 결과 달성했는지. 이것의 현재의 질서 정연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형태.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야,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이런 결과를 획득한 수백만 년 동안의 이런 진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들을 수행하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깨닫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구는 질서 정연한 형태인데 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됐을까?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 4번 풀어보세요. 3, 4번. 3번 끝.
4번도 끝? 아니 4번. 자 3번 다 모으게요. 5번. 5번 볼게. 3번. 어떻게 공급과 수요가 프로스포츠 산업을 네? 형성하는지 야 이게 약간 어렵네 그지? 4번은 좀 읽기 어려운데 2번인가요? 왜 스포츠 산업이 미국에서 망했는지 스포츠 산업이 망한 건 아니잖아 더 이상한 같이 해볼게요 자 해볼까? 자 일단 3번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의 준영아 4? 더 목소리네 4번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네. 자 여기 주제문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자 그럼에도 역적이지 그럼에도 역적 자 사학과는요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팁 팁은 이제 머릿속에 5형식의 구조가 있어야 돼 팀 목적어 목적격 보호조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유지하다야 그리고 여기 목적격 보호자에는 ing나 pp가 들어오시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힘 셀프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에 pp가 오셔야 되는 거야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자, 사업가는요. 자, 유지시켜야 돼 그 자신이 공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알도록 공지되도록. 자, 그리고 어떤 정보를 공지하다는 단어는 항상 오브랑 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인폼이 알리다잖아. 이런 알리다라는 단어는 A에게 B를 알립니다. 자, 오브를 쓰고요. 혹시 리마인드 알고 있죠?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어떤 정보를 줄 때는 항상 오브를 씁니다. 자, 그래서 informed over 여기서 over를 놓치면 안 돼. 그렇죠. 자, 사업가는요 그 자신에게 알려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법적인 변화지, 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의 매일의 사업의 자 러닝은 여기서 달리다가 아니라 운영으로 읽어야 되겠죠. 운영에. 자 그러면 사업가들은 뭐야? 자기들이 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답은 몇 번 하면 됩니까? 5번 하면 되죠. 자, 근데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이상적으로 자, 사업은요. 자, 요구하는데 안정적인 환경이죠. 그냥 봐봐.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작동할. 그러면 자, 사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활동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 거잖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if the framework law which governs business activity is subject to constant change. 하지만 법의 틀이죠. 자, 어떤 법의 틀이냐면 자, govern. 알고 있니? 지배하나요? 자, 사업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적인 틀은요. 끊임없는 변화 아래에 있다죠. 자, 이거 서브젝트 해석 잘하세요. 자, 주어가 나오고 be subject to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고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 명사가 두 개 다 나오면 재밌는 새끼야. 알죠? 자, 주어는 여기를 A라고 할게. A의 영향 아래에 있다. 자, 정말 중요한 단어죠. 주어는 A의 영향 아래에 있다. 자, 법의 틀이라는 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의 틀은요. 끊임없는 변화 아래에 있다. 그러면 준 법의 틀은 계속 변한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되셨니?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the burden of keeping up to date may be easy slightly. 자, burden은 짐이지. 자, 어떤 짐이냐? 이런 짐이죠. 자, 끊임없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돼. 이게 easy, 쉬워지는 거지. 자, 용이해지지. 약간 용이해지는 거야. 자, by making use. 사용하는 거지. 누굴 사용하는 거죠? 전문적인 사람들이야. 전문직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야. accountant, 회계사들. 자, solicitor, 법무 일을 하는 변호사들,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무 변호사들이야. 변호사들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자, 충고하는 변호사들이잖아. 최신의 이런 발달의 문제에 관련해서 뭐와 같은 세금이나 회사법과 같은. 그렇죠? 내가 회사 대표야. 근데 언제 다 세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지,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는 건 짐인데 이런 짐이라는 건 쉬워진다는 거지. 내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이용함으로써. 자, 그럼에도 사업가들은요. 당연히 공지가 돼야 되죠. 일반적인 법적인 변화에. 이걸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읽어볼게. 자, if he employs other in his business. 만약 그가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잖아. 자, 그는요. 여전히 keep up to date. 최신 데이터를 유지해야지. 데이터를 유지해야 돼. Such matter. 어느 정도지? As health safety at work. 자, 직장에서 건강에서 안전에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유지시켜야 돼. 자, the right of his employee and duty as employer. 그렇지. 직원의 권리. 그 다음에 고용주의 의무지. 야, 고용주의 의무가 있고 직원의 권리가 있잖아.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야 돼. 10시간 이상 근무했어? 너 그럼 이제 나가서 쉬어. 그리고 내일은 4시간만 근무해야 돼. 이런 법과 관련해서 당연히 권리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고용주인데. If he sell good direct to consumer. 자, 만약 물건을 직접 팔잖아. 소비자들에게. He must be aware of changing consumer protection law. 그가 또한 인지해야 되지, 변화를. 소비자 보호법에 관련해서. 자, 그래서 거의 모든 그의 사업의 측면은요. 또 be subject to 나왔지. 법적인 규제 아래에 있다. 자, 그리고 법은요. 언제나 변한다. 결론. 사업가도 뭘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4번을 왜 안 잡혔나 한번 읽어보자. 은근히 쉬운데. 자, 한번 읽어볼게. In absolute term. 자, 절대적인 관점에서 The overall demand of doctor, teacher is much larger than that of a professional athlete. 자, 여기 that 보이십니까? that 찾아야 돼. 누구죠? 그렇지. 자, 의사와 선생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더 크지. 누구보다?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의 수요보다. 야, 너 지금 야구선수 수요가 많아? 의사 수요가 많아? 당연히 의사 수요가 많지. 그치? 의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잖아. 자, 근데
교육 그리고 건강은요 메이크업이 차지하다요. 차지하다. 자, 거대한 덩어리를 차지합니다. 어디? 미국의 경제. 자, 헬스케어 건강보험. 자, 측정되는 거지. GDP의 퍼센테이지로 써. 이게 더블 디짓. 디짓이 단위야. 자, 두 배의 단위래. 그리고 성장하고 있대. 자, 괜찮니? 다시 한번. 교육과 건강보험이라는 건 미국에서 거대한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강보험 있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배의 두 자릿수 단위고 성장하고 있대. 그치? 그러니까 GDP로 치면은 건강이 막 20%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운동은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다니.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준영아. 우리 미국 경제에서 교육과 건강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율이 높을 것 같아? 운동이 차지하는 게 높을 것 같아? 경제. 경제랑 건강이래, 우선은. 맞죠?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이라는 건 GDP의 퍼센테이지로서 측정이 됐는데 이게 두 자릿수 단위래. 그러니까 10% 이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10% 이상이다. 자, 근데 대조적으로, 오케이, 대조의 정보 나왔네. 자, despite attention paid to it. 자, 관심이죠. 자,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다가 지불이 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준영아, 당연히 이슨 누구겠어? 건강보험이겠지, 헬스케어. 건강보험에 지불이 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 professional sports is nowhere near as big. 오케이. 전문적인 스포츠는요. 자, 노예어 보이니? 자, 부정어구지. 자, 큰 것 근처 어디에도 없다. 다시. 전문적인 스포츠는요. 큰 것 근처에서 어디에도 없다. 약간 인기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좀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대.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practitioners in such field, however, demand for athlete services is much larger than in either healthcare or education. 아마 여기가 해석이 안 돼서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 In relation to는 비교해서지. 언니, 자, the number of는 수야. 자, practitioners는 종사자지. 자, 각각의 분야의 종사자들의 수와 비교해서. 자, demand for athlete service. 잘 보세요. 운동선수 서비스. 이거 며칠 쳐봐. 서비스. 자, 준영아, 운동선수 서비스 하면 뭐가 생각나? 야구 선수가 공을 던져주는 게 운동 선수의 서비스야. 이승엽이 홈런을 치는 거. 그지? 자, 누구지? 김강현 알고 있죠? 아, 김강현 모르려나? 좀 스포츠 잘 몰라. 그지? 어쨌든 손흥민 알잖아. 손흥민이 공을 차는 게 운동 선수의 서비스야. 이 손흥민이 공을 차는 서비스의 수요가 더 큽니다. 뭐보다? 건강, 보험, 그리고 교육의 수요보다. 이제 여기 말이랑 여기 말이랑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잘 봐봐. 여기 한번 지우가 한번 써줄게. 자, 의사, 교사에 대한 수요가 운동 선수들보다 운동 선수 수요보다 더 많대. 여기까지 맞죠? 의사는 교사까지 합쳐서 막 30만 명 필요해. 또 운동선수가 30만 명 필요한 건 아니잖아. 야구팀만 봐도 우리나라의 야구팀 한 구단에 한 40명뿐이 없는데 한 400명 필요한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 운동선수 서비스 수요야. 이번엔 뭐라고? 운동선수 이게 다른 거 알아야 돼. 운동선수 수요랑 운동선수 서비스 수요는 다른 거야. 운동선수는 20명만 필요해. 20명만 필요한데, 근데 그 20명한테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여주세요. 이 서비스 수요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걸그룹은 걸그룹 수요가 많진 않아. 근데 걸그룹 한 명한테 원하는 서비스 많다는 거지. 이 노래도 해주세요, 저 노래도 해주세요. 자, 운동선수 서비스 수요는 더 라이저, 크다는 거지. 더 크다는 거지. 자, 뭐보다? 건강, 보험, 그리고 교육보다. 건강보험, 교육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운동선수 수요는 많진 않지만 서비스 수요는 많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운동선수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 100명 있다고 치면 그 100명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가 많이 요구한다. 그렇죠?
우리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 손흥민 한 명한테 야, 우리 월드컵도 뛰어줘, K리그도 뛰어줘, 아시아컵도 뛰어줘, 이런 서비스를 많이 요구한다. 그죠? 자, 그래서 5번 The source of that demand is that hundreds of million people enjoy watching this sports whether in person or on television. 자, 보세요. 이 수요의 원천이지.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준영아, 이 수요는 당연히 운동선수 서비스 수요겠지. 운동선수 이 수요의 원천은요 바로 대기하자인데, 자, 수백만 명의 즐기는 사람들이지. 이와 같은 스포츠를 보면. 아, 그럼 이 수요를 누가 만들어낸 거야? 팬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수백만 명의 팬들. 자, whether in person or television. 자, 직접 아니든 텔레비전으로 보든지. 저 맞죠? 자, 그리고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팬으로 역시 받아주는 거지. 자, 팬들은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할 거야. 티켓마다 입장하기 위해서. 자, why? 동시에 advertiser, 광고주들은요 말 그대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할 겁니다. 방송국에다가. 근데 어떤 방송국이야? 그래, 이런 방송국이지. 매스 어디언스야? 많은 관중들에게, 맞죠? 많은 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방송국에다가 수백 달러를 뿌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헷갈렸을 텐데, 자, 여기에서 몇 가지가 반론을 치게. 자, 뭐냐면 여기는 화자의 주제가 아니야. 화자의 주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할 만한 걸 먼저 치는 거야. 너 이렇게 생각하지? 잘 봐. 야, 세상이 더 좋은 장소일 텐데 만약 사람들이 덜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궁중 스포츠에, 구경하는 스포츠에. 야,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스포츠에 덜 관심을 가져? 자, 그리고 책을 더 많이 읽어? 산을 더 많이 올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트리. 포트리가 시죠. 자, 시를 낭독해? 디클라임 낭독하다죠. 자, 시를 낭독해? 자, 그리고 자, 프라이크레스팅. 자, 이게 연습하나요? 연습해? 뭐를? 쟤는 참선입니다. 참선. 참선의 순간을 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참선. 참선. 이거 깨달음, 깨달음. 자, 그거 더 좋은 장소가 될 텐데. 근데 이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아니고 여기가 말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the fact is that, 사실은 뭐냐면 at the current stage of human development. 딱 끊어야죠. 자, 인간 발달의 현재 단계에서 the large number of people,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프로 스포츠를 즐기고 이게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수입을 산업에. 맞죠? 자, 결론. 운동선수 서비스 수요는 크다. 그래서 이게 뭘 만들어내는 거야?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찾아볼까? 5번이죠. 그냥 바로 보이죠. 네. 운동선수 수요는 적어. 하지만 서비스는 많이 요구한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지. 괜찮지? 왜냐면 이거는 좀 글을 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스킬만으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 이해되죠? 운동선수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 스포츠 오타니 있지. 오타니 날고 있지. 오타니 같은 애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잖아. 야, 아시아 대회도 띄워줘. 야구 월드컵도 띄워줘. 그러면 일단 지금 진도는 다 끝났죠?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